안녕하세요, 허그 여러분. 저는 명지대학교 방송국 제작부 김태환입니다. 스스로 헷갈렸던 맞춤법과 그 맞춤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맞춤법 나들이. 오늘 제가 두 번째 게스트로서 여러분께 오이대와 오에 대해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일상생활에서 두 표현을 사용할 때 종종 헷갈리곤 하는데요. 한번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된부터는 틀릴 일이 없더라고요.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이 두 표현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데요.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 두 표현을 구분해 설명하는지 한번 보고 오실까요? 네, 이 설명을 과연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이해할 수 있을지. 사실 고학년들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앞에서 보고 오셨듯이 오에 되는 되어의 줄임말입니다. 그런데 오, 이, 되를 써야 하는 자리에 오에 되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이 컴퓨터 작동이 안 되는데요. 오, 이, 되가 들어가야 맞는 문장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오에 되를 넣어볼까요? 이 컴퓨터 작동이 안 되는데요.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에 되 자리에 되어를 대신 넣어서 문장을 말해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면 이 문장은 이 컴퓨터 작동이 안 되었는데요. 이렇게 되죠.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니 오, 이, 되를 넣어야 맞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알려드려도 헷갈리신다고요?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오, 이, 되 자리에는 하를, 오에 되 자리에는 해를 집어넣은 방법입니다.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. 예외 없이 모든 문장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. 또 예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제가 이번에 방송국 전국어 시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예로 들어볼게요.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엔 통과하겠지. 안 돼도.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문장으로 써져 있는 걸 보니 뭔가 어색하시죠? 긴가민가 할 때는 하, 해 방법을 떠올립시다. 오에가 되니까 해를 넣으면 되겠죠? 이번에 안 해도 다음엔 통과하겠지. 말이 되네요? 어색해 보이지만 안 돼도가 맞는 표현이랍니다. 한 문장만 더 해볼게요.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엔 통과하겠지. 안 돼도에도 오에 돼가 들어갔으니 안 되면도 똑같을까요? 오에 돼를 해로 바꿔볼게요. 이번에 안 해면 다음엔 통과하겠지. 이번에는 말이 되지 않으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네요. 그럼 오, 이, 되를 쓰면 맞는 문장이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, 이, 되 대신 하를 넣어 볼게요.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엔 통과하겠지. 이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엔 통과하겠지가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? 거의 같은 뜻을 지닌 문장이긴 하지만 안 돼도에는 오에 되가 들어갔고 안 되면에는 오이 대가 들어갔네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하와 해로 대체해 문장을 읽어보면 맞춤법 실수하시는 일 더 이상 없을 거예요. 자, 오늘 이렇게 오, 이, 되와 오에 대해 구분법 배워봤습니다.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면 정말 틀릴 일 없을 테니 주위에 이 두 표현을 구분하는데 애를 모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도 오늘 배운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께 더 쉽고 올바른 맞춤법 가르쳐드릴게요. 그럼 안녕!